당나라의 사신이 저들을 포로로 내달라며 요구하고 있어옵니다. 차라리 저들의 목숨을 당나라에 맡기시옵소서. 대조영이라고? 예, 폐하. 가서 그 자를 이리로 데리고 오시오. 아, 폐하! 어서 데리고 오라질 않소이까? 속았어. 당나라 놈들의 신랄을 조정해서 우리를 잡아들인 것이야. 동맹이고 어쩌고 할 때부터 이상했어. 갓날 새끼들 우리를 속이다니. 대조용을 끌어내라. 아니, 함부로 나서다가는 다 죽음을 당할 것이. 아싸. 아니, 이놈들. 무엄하구나. 어서 폐하께 예를 갖추지 못할까? 뭐라! 저놈의 다리를 당장에 잘라버려라! 멈춰라! 그대가 대조영인가? 그대의 소문은 여러 번 들었느니라. 신라국의 대왕을 만나게 해주시오. 이놈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게냐? 지금 앞에 계신 분이 폐하이시니라! 내 앞엔 지금 아무도 없소이다. 신라국을 통치하는 왕을 만나게 해달란 말이. 진짜 대왕 폐하 말이오! 참고세야, 이렇게 늦을 수가. 돌이킬 수가 없어. 오라버니가 생각한 조린 이미 죽었어. 검장군을 잃는 것이 이 고구려를 잃는 것보다도 더 두렵습니다. 폐하!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야지. 고구려국과 신라의 연합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입니다. 분명 무언가 일이 잘못 돌아가고 있어. 신라 황궁의 옥서를 부숴버리고라도 대조영을 구해오겠어. 이번 한성 원정은 내가 총지휘를 할 것입니다. 저항하면 너희들 모두 죽는다. 어서 칼을 버려. 내 그 아이들을 살려내질 못하다니. 원야에 끝장을 내버릴 것이오이다.